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는 튜링 아키텍처의 RTX 20 시리즈 이후 최근에 암페어 아키텍처의 RTX 30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이미 뭐 시장에는 RTX 3090, 3080, 3070이 출시가 되었고 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네 가격대가 있죠. 뭐 가장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3070이 60만원 중후반대니까 뭐 접근성이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3070이 이전 세대 2080Ti급 성능이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 굳이 그 정도 성능까지는 또 필요 없는 그런 사용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림의 떡일 겁니다. 자, 우리에겐 좀 더 손을 쫙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점이 되는 제품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조텍의 지포스 RTX 3060 Ti. 근데 이거 너무 작은데 예. 이번엔 G7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은 조텍으로부터 소중의 비용을 받고 이 G7 한 마리를 대여받아서 제작되는 시식 영상입니다. 그렇죠, 네, 협찬입니다. 하지만 맛이 있는지 없는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 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패키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인업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3070도 굉장히 작은 편이었는데 이거는 뭐 패키지가 더 작습니다. 약간 과장함 안 되는군요. 네, 네, 그래요. 하여튼 작아요. 여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있습니다. 요새 조텍이 아주 그냥 이 봉다리에 예, 목숨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스티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뭐 모델 라인업, 뭐 여러 제품 소개하는 거, 그리고 여기 스티커, 그다음 킥 가이드, 뭐 기타, 뭐 보증서 이렇게 있습니다. 잘 챙겨놔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네, 뭐 아무것도 없네요. 자, 바로 카드입니다. 자, 제품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형이라고 할 만한 게 예, 딱 봐도 굉장히 얇고 작습니다. 이 뭔가 어떤 녀석과 좀 겹쳐 보이는데 얼마 전 제가 그 리뷰했었던 그 조텍의 3070 모델과 디자인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뭐 사이즈는 이 제품이 그 녀석보다는 좀 더 작은 것 같습니다. 이 전면으로는 메탈 다이캐스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팬은 90mm 팬 두 개를 장착한 투팬 쿨링 제품입니다. 자, 측면으로는 이 조텍 게이밍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전원은 8핀 전원 하나를 사용합니다. 자, 후면은 메탈 재질의 백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히 백플레이트가 뭐 오픈되어 있거나 하는 뭐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예, 출력 포트는 3개의 디스플레이 1.4A 포트와 1개의 HDMI 2.1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무게는 652g입니다. 1kg가 안 돼요. 이 제품의 길이는 가장 긴 쪽을 봤을 때 22c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 높이는 가장 두꺼운 쪽을 봤을 때 한 11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두께는 대략 한 3.8cm 정도 됩니다. 자, 출시 전에 우리는 소문으로 이 제품이 2080 슈퍼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녀석이 2080 슈퍼급이다 뭐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준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이 제품은 8GB 용량의 14,000MHz 클럭의 GDDR6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스트 클럭은 1665MHz의 클럭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조텍의 RTX 3060Ti 트윈 엣지 이 제품의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아무래도 비교군이 있어야 되겠죠. 2080 슈퍼 모델과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작은 녀석이 2080 슈퍼급의 성능을 보여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픽 스코어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함께 테스트된 2080 슈퍼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벤치 스코어만 두고 보면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타임 스파이와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경우는 사실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임 스파이 익스트림이라든지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와 같이 4K 해상도 테스트, 그러니까 좀 더 고해상도 테스트에서는 딱 5% 정도의 성능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 벤치 점수만 두고 본다면 거의 동급이거나 혹은 아주 미묘하게 앞서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2080 슈퍼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아마 여러분 제일 궁금하신 게 게이밍 성능이겠죠. 게이밍 성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미묘하지만 3060Ti가 2080 슈퍼. 뭐 여튼 2080 슈퍼보다 우수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거의 2080 슈퍼와 동급이라고 보는 게 아마 맞지 싶습니다. 뭐 이후에 혹시라도 3060Ti의 팩토리 오버클럭 버전이 좀 세게 된 녀석이 나오면 그거는 뭐 차이가 좀 벌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이 4K 해상도는 좀 버겁고요. QHD와 FHD 이 해상도 라인업을 걸치는 제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작은 녀석이 2080 슈퍼급의 성능이라니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상당히 신기합니다. 자, 발열과 소음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발열의 경우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1시간 정도 진행했을 때 70도 수준이었고요. 게임상에서도 거의 뭐 69도에서 70도 수준으로 뭐 상당히 준수한 쿨링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팬 소음이 반대로 심한 거 아닐까? 이게 리뷰하는 분들마다 팬 소음을 측정하는 장비가 다르고 측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 팬 소음 측정 기준이 그냥 들쑥날쑥한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판단하시기 쉽게 이제 소음 측정 어플과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소음 측정기를 함께 이렇게 놓고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수치면요, 제 기준에서는 꽤나 정숙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양호한 팬소음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소문이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국은 2080 슈퍼급이었습니다. 물론 뭐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3070과도 어느 정도 성능 갭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남은 숙제라고 한다면 가격입니다. 아직 정확히 판매 가격을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제품의 가격에 따라서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 될 수도 뭐 혹은 좀 애매한 제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제품의 출시와 더불어서 좀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미 출시된 와치독 리전이나 또 앞으로 출시 예정인 사이버펑크 2077과 같이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게임 타이틀들을 즐기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부분은 분명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격만 잘 나와준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이 제품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좀 잘 안 나온다면 그 가격이 가장 큰 단점이자 걸림돌이겠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es, 이게 협찬이라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혀가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할 거나 이렇게 뭐 빠는 거 잘 못합니다. 아, 그냥 싫어요. 그냥 느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예상했던 성능대가 있잖아요. 근데 딱 그 성능대 정도를 보여줬고 뭐 그 외적으로는 뭐 발열, 팬소음 뭐 딱히 뭐 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문제는 이제 가격만 좀 메리트 있게 나와주고 이 위에 있는 이제 3070과 이 제품의 구분이 확실하게만 된다면 뭐 긍정적인 선택지가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뭐 설마 이 리뷰가 끝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또 다른 제품으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연말에 그래픽 카드가 그냥 풍년입니다. 풍장. 네, 풍년. 풍어인가? 풍어. 쉬치. 아, 그리고 제가 조텍 그래픽 카드 그리고 제가 조텍 그래픽 카드를 리뷰할 때 자꾸 생선 촬영 중이라. 그리고 제가 조텍 그래픽 카드를 이제 그 리뷰할 때 자꾸 생선이랑 매칭을 하니까 아 이거 조텍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전혀 관계 없어요. 그냥 제가 딱 제품 보고 그냥 제 필대로 느낌대로 그냥 한 건데. 조텍에서 그렇게 제가 이제 리뷰를 딱 올리고 나면 조텍은 또 제가 그렇게 했던 거를 좀 이렇게 약간 제품의 아이덴티티에 약간 좀 이렇게 섞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상한 사은품 자꾸 주더만 뭐 카드 사면 이번에 뭐 제가 G7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건 뭐 나중에 구매 이벤트 할 때 뭐 G4라도 줄 겁니까? G4?
G4는 좀 싼데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좀 줘요. 우리 구독자들한테 좀 나눠주게.